목적을 위한 인내는 필수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목적을 위한 인내는 필수다. 네, 그 목적이 없이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어떤 게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목적을 부여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이거 촬영을 다 끝내고 가야 돼. 집에 가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사실 내가 원하는 게 아닐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군 생활 2년을 참는 인내라든가. 그렇지, 그런 거. 있죠. 힘들죠. 그렇죠. 그래요. 뭐 여자친구가 나 오늘 뭐가 바뀐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동공지진 참아내야, 흔들 참아내야 되는 어떤. 그러면 뭐 더 꼭 인내를 해야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한 인내의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내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악기 연주 이런 부분, 그리고 내가 언어를 배우는데 언어를 꼭 잘하고 싶을 때, 뭐 그거에 그것이 내 일에 필요할 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뭐, 자기가 원하는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내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항상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어를 잘하고 싶어는 영어를 잘했을 때 그 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뭐 어떤 근데 그걸 가는 과정에 있는 인내는 사실 즐겁진 않거든요. 재밌잖아요.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하는 게 뭐 즐겁지 않지. 그렇죠. 재미있진 않아요. 사실 재미가 아예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뭐 그 뭐 아주 좋진 않죠. 또 참아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찢어내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얼마나 그 식욕을 참는 게 괴로워.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 뭔가 그 다이어트 성공했을 때 그 그렇죠. 컴팩트한 그 상태가에 오는 즐거움을 그렇죠,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얻기 거죠. 위해서 그래서 즐거움은 조금인데 그 즐거움이 더 잘 좀 즐거우려면 인내를 잘 해야 인내를 더 잘 해야 사실은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인내를 그러니까 잘 해라. 그렇죠. 네가 무언가를 필수다. 얻고 싶다면 인내를 잘 해라. 필수다. 맞아요. 그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목적성도 확실하지 않고 그것이 나한테 무언가를 괜찮은 결과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닌 인내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별로 안 친해지고 싶어 나는. 근데 하지만 다른 사람과 내 일 때문에 일부러 인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참 정말 인내할 일이 많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내할 일이 많네요. 내가 얼마나 인내하는 줄 알아요? 나를 어떤 줄 알아? 아 네가 동생에게 더 하겠다. 아 정말 네 결국에는 쓰잘데기 없는 인내도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결국엔 참고 살아야 되겠죠. 결국엔 참고 살라는 얘기네요 이거. 참 여러분들 저희가 또 좋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항상 기꺼이 하는 인내뿐만이 아닌 다른 쓰잘데기 없는 인내들도 있긴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참고 살아야죠. 어쩌겠어요. 오랜만에 인트로 망했네요. 망했다. 아 망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리뷰를 보기 위해서 리뷰에 그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쓰잘데기 없는 인트로를 보느라 얼마나 큰 인내를 하고 계시겠어요. 스킵하시고 스킵.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그거 달아주잖아요. 언제부터 언제? 리뷰 시작인지 그거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쓸데없는 인내는 필요 없어요.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 수다 그 이외에는 스펙 설명 딱 클릭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저희가 M52 자 여기 오셨겠네요 이제. 네 기다리시죠. 바로 잘 오셨어요. 쓰잘데기 없는 인트로가 앞에 있었습니다. 자 M52 에디션 2019 에랄베스 앤썸 픽업 장착한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M52 일단 모델명에서 풍기는 나 비쌀 거야 라는 그 느낌이 강력하죠. 자 431만 5천원에 할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다. 메이드 인 저먼이고요. 전장은 99.5cm. 요거는 12프렛에서 만나는 거 아니고 14프렛에서 만나는 정상 사이즈죠. 그래도 짧아요. 그래도 짧긴 짧죠. 99.5니까. 무게는 1.86kg고요. 두께는 113mm. 9프렛 뒤뚤레는 78mm로 두툼한 편입니다. 쉐입은 그랜드 콘서트예요. 상판에는 베어클로 스프루스가 네 올라가 있습니다. 베어클로에서 곰 발톱이 긁은 것 같은 뭐 그 문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AAA 그레이드의 유러피언 베어클로 스프루스고요. 그리고 머틀입니다. 머틀우드 축구판에 오랜만에 본다. 네, 머틀우드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머틀우드 옛날에 그 브리드러브 맞아. 네, 맞아. 육사랑. 네, 맞아. 육사랑.
사랑한 키우는 네 브리드러브에서 자주 봤었던 머트루드를 축구판에 오랜만에 보게 됐고요. 피니쉬에는 바디에는 하이 글로스 피니쉬, 내게는 오픈 포어 사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오가니에게 레이크우드 프로튠 3 골드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는데 무슨 요게 뭐 계피 사탕 같이 아주 귀여운 사이즈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4mm이고요. 지판에 에보니 올라가 있네요. 되게 여기 되게 이쁘네요. 클래식 기타를 연상시키는 딱 그런 느낌의 되게 헤드머신 이쁘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650mm고요. 픽업에 LRBX 앤썸 픽업. 원래는 달려 있는 게 아닌데 미리 장착이 되어 나왔습니다. 네, 히스콕스 레이크우드 하드 케이스가 동봉이 되고요. 그리고 저 인레이가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네요. 네. 인레이가 이렇게 반짝이 푸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아주 특색 있고 막 그렇게 대단히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저는 이거는 그렇고 여기가 너무 여긴 정말 고급스럽고 헤드가 되게 예쁘고. 네. 고급스럽게 이것도 이제 약간 저걸로 돼 있잖아요. 나무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드로 아주 돼 있어서 좋고요. 되게 이쁘네요. 저거는 헤드가. 상당히 특색이 있어요. 로젯은 처음 보는 디자인의 로젯인데. 맞아요. 네. 더 이쁘게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문양이 나 마음에 안 들더라고 아까부터.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들어볼게요. 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너무 좋은데. 아이, 좋네. 그냥 딱 치기만 오. 쳤는데. 진짜 좋은데? 너무 좋아요. 와, 이 대음 봐라, 난리 났다 이거. 이거 사운드가 워낙 좋으니까 좀 많이 들어보고 싶네요. 뭐이좀 이, 열고, 시원하게 열어서 네,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으르렁거리네, 으르렁거리네. 야, 으르렁거리네. 으르렁거리네.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되게 신나는 느낌으로도 연주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찰랑거리고 뭐 새삼 밝은 그런 사운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뭐 이큐베런스 좋고 하이 쪽에 뭐 배음, 별가루 배음 있고 그 우리가 레이크우드 원하는 그 모든 그런 가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정말 좋은 양질의 사운드인데 저는 약간 느낌이 그 기름진 느낌이 별로 없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엄청 우수에 찬 쓸쓸한 느낌 같은 게 살짝 있어요. 그런 거좀 그래서 쳐볼까요? 그런 거좀 그런 걸 쳐볼까요? 치면 정말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느낌이 뭐냐면은 약간 되게 뭔가 되게 차가워 보이는 그런 느낌의 미남 있잖아요. 되게 도시적이고 우수에 젖은 눈빛과 뭔가 약간 갸녀린 선과 막 이런 느낌에 그래서 그런 쓸쓸한 느낌이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쿨한 느낌? 좋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핑거를 그런 걸 쳐볼까요? 들어볼까요? 핑거를? 네. 네, 핑거를 이런 거. 그 우수에 젖은 느낌이 있어. 되게 어반한 느낌? 이거? 이런 거? 어떻게 됐어? 이런 거? 이런 느낌.
어성하면서도 쿨한 사운드. 오, 좋네. 어, 멋있어요 이런 사운드. 멋있네요. 빈티지한 뭐 장르적인 느낌도 뭐 낼 수 있겠습니다만 더 잘 어울리는 걸 꼽자면 이런 쪽. 아~ 어반 어. 느낌. 네, 컨템포러리 어반 이런 느낌. 좋은데? 어, 멋있어요 기타 사운드 진짜. 자,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어, 울렁거리죠? 위에서 쳐볼게요. 어, 무게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어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느낌이 이 베이스의 느낌인가 보다. 그 별가루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어, 그러네. 어, 사운드 좋다. 네. 안 잡고 쳐도 좋긴 아주 좋네요. 네, 이거 다 중립입니다. 네, 한번 잡아볼까요, 살짝? 베이스 살짝 줄일게요. 네. 베이스 살짝 줄이고. 베이스 줄이고. 베이스만 한번 줄이고 들어볼까요? 베이스만 살짝 줄여볼게요. 네. 똑같은 거. 하이는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베이스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오네요. 어, 좋아 좋아. 어, 힘 있어. 이 두께가 좀 두껍나요? 두께가 113이에요. 좀 두꺼운 어, 편이에요. 아, 그 오는 무게감이 좀 있죠. 네, 그냥 치, 네. 이렇게 나한테 이제 연주자한테 오는 네, 이, 울림이 네, 울림이 어. 좀 있어요. 날쿠로 쳤을 때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사운드로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핑거요? 아까 하셨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느낌이 좀 있네. 네. 저는 이게 밝아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사하게 확 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화사하게 더 퍼지는 모델들은 레이크우드에 많아요. 많죠. 네. 많아요. 근데 이거는 더, 더 그거보다 더 많이 퍼지는 모델들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 요 아랫단에 조금 그거와 다른 조금 우수에 젖은 그런 글루미까지는 아니고 글루미까지는 아닌데 맞아요. 살짝 그 매력이 있어요. 감성적인 사운드를 좀 내주는데 아주 아 좋네. 네. 그리고 많이 기름지지 않다는 거. 아 맞아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꽤 담백합니다 맛이. 네 이렇게 어우 사운드 너무 좋아서 모니터를 되게 길게 했네. 아 그러네요. 네. 자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 톰 임마뉴엘의 엔젤리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엔젤리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나 고급스러운 사운드의 연주 잘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주자 입장에서 약간 한 줄평을 드리자면, 가슴으로 오는 것이 되게 약간 진짜 아까 이야기했던 으르렁거리는 느낌이 좀 또 사투리였죠. 으르렁거리네. 으르렁. 으르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가슴으로 전달되는 너의 슬픔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가슴으로 전달된 너의 슬픔. 으르렁. 으르렁. 아니 어떻게 으르렁 세 글자만 얘기했는데 사투리인 게 느껴지지? 으르렁. 대단한 능력이다 이것도. 아니 그냥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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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으르렁 이렇게 되면 음이 이렇게 되면 그렇구나. 네, 그게 으르렁 해보세요. 으르렁. 어, 그 괜찮네 그렇게. 네, 으르렁. 으르렁 이렇게 하는 거죠. 으르렁. 어, 으르렁 알겠어요. 네 저는 어 오이잖아요. 오이 그리고 M이잖아요. 어, 이거 자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어 요새 뭐 커뮤니티 등지에서 뭐 많이 쓰이는 약간 그 오덕체 중에 하나죠. 오이 오이 믿고 그렇죠. 있었다고 주인장 들어까지 들어가야지 이게 진짠데. 네. 아, 내 얼굴이 왜 빨개지? 자 제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제가 네. 어, 믿고 있었다고 오이 오이. 아 이거 좋다. 네 조수였다면 8.5, 9.0. 어 저는 이거 사운드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좀 이렇게 5점, 0.5점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이게 사실 가격도 아니고 길이 때문에. 길이. 이게 역시 짧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요 짧은 거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연주할 때 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주하는 그 감이 있잖아요. 그 감보다 조금 분명히 12플랫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약간 조금 짧은 느낌이 확실히 있다. 맞아요. 그렇다고 야, 스케일 길이가 맞네, 짧은 것도 아니야. 650이야. 13회부터 했어요. 아 뭐야? 방금 봤어. 13회부터 어? 했어요. 그러네? 14가 아니라. 아니야. 12, 13이잖아요. 어, 그러네. 12, 12. 13, 15, 여기 15잖아. 14, 15. 맞네? 어, 뭐야 이거? 13회부터 처음 했어요. 처음 봐. 아, 13회부터 했어요. 와, 몰랐어. 그래서 난 치면서... 당연히 12가 아니고 그리고 스케일 길이도 650이라 똑같거든요. 아 그렇구나. 어, 근데 도대체 엄청 왜 느낌이 짧게... 차이가 난다 했는데 여기가 이 턱이 턱받이가 여기 더 빨리 붙어있어서 그런가. 아 13이구나. 네, 짧게 느껴져요. 와 이거 충격이다.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 치던 그 느낌이 아니어서 그런가. 아 그래서 네, 네. 13프렛에다 감점을 주셨군요. 그런 걸로. 네. 자 여러분 이렇게 13프렛에다가 명호씨가 감점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사운드 좋아요. 자기가 등치 커서 이거 짧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감점을 줬어요. 시끄러워요. 자 그래서 M52는 정말 431만 5천원이라는 이 놀라운 아. 가격이 뭐 충분히 이해가 갈 만큼 맞습니다. 아주 멋진 사운드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또 별가로 뿌린 하이가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레이코드의 다른 또 좋은 모델들하고 차별화되는 자기만의 그런 정체성이 되는 사운드도 있고요. 아주 매력적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M52 에디션 2019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모델들로 레이크우드의 또 새로운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모델들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